옛날에 태권도하고 오래 해가지고요, 이전에 하체 산도 엄청 많이 타고요, 혼자서. 그래가지고 오래 엉덩이처럼 엉덩이가 있었거든요. 지금 없어요.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그래요. 야, 네 엉덩이 다 어디 갔노? 매일 이렇게 내보고 운동 좀 해라고 요즘 저한테. 그래서 저도 운동을 이제, 그러니까 그 문제 말고는 저는 다 해결했죠. 근육만 지금, 근육량이 너무 작아져가지고요. 지금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, 이제, 이렇게 근육이 이제 아픈 거죠. 힘이 드는 거죠. 예. 근력이 약해갖고.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거는 잘 못하고,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죠. 내가 RNG가 너무 오래돼가지고. 근력이 약해져가지고. 그래서, 이 집에 주위에서 잘 안 시켜요, 저를. 저는 일하면요, 이렇게 개기면서, 개기는 게 아니죠. 그냥 굳이 뭐하러 빨리 하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장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막 급해가지고 에잇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. 그러든 말든 저는 원래 제 페이스대로 이렇게 그냥. 굳이 뭐, 그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 성격이 다, 결론을 놔두면 저 혼자서 다 할 건데, 그냥 하려고 하고 일하고 있는데요. 옆에서 뭐 시간도 안 급한데, 이렇게. 그러니까, 이제. 그렇게 느긋하게 저는 에너지를 이제 지금도 말이요. 계속 이대로 가잖아요. 그냥 천천히 가고요. 끝까지 가고요. 차, 제 혼자 타고 올라도 지금도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런 데 대해서 진행을 해도 이렇게 기운 유지는, 기운은 넘치죠. 이러고 있으면 내일 제가 새벽에 차에서 자다가 새벽에 도착하고요. 내일은 또 한 8시나 또 사무실 출근합니다. 또 성깔에. 예, 이 성질에 또 일을 하러 움직입니다. 안 쉽니다, 또. 사무실 가서 10시까지 잠도 안 자고, 잠도 안 오고, 그냥. 예, 진짜 잠이 안 옵니다, 그렇게 해도. 그래가지고 일하고, 그냥 일요일만 좀 쉬고, 예, 그런 거 하고, 휴식은 항상 일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. 7일이라는 게.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를 분명히 쉬어야 되고, 하루를 비워야 되고, 하여튼 그거를 좀 지키시고, 열심히 일해도, 저는 그거는 잘하죠. 하루는 꼭 쉽니다, 어떻게든. 하루는 자고, 아무리 그래도 하루는 잘 자고, 하루는 쉬고, 하루는 속을 비워보고, 더, 뭐, 이렇게. 하여튼,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, 유지를, 이제, 좋아지고 나서는 유지하는 거는, 정말 이해를 좀 해보면요, 정말 쉽습니다, 유지라는 개념은. 그러니까, 좋아지기가 지금, 이제, 문제가, 맞죠? 기가 막혔잖아요. 그럼, 이거 뚫는 게 어렵죠? 기운을 관리해야 되는데, 먹는 거 참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서 그렇죠. 먹는 거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정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. 고기 생식 맛은 없거든요. 아까처럼 기운이 없으니까 작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